전에는 전 네이버랑 카카오에서 대규모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만들었었고 그 중에 여행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여행 스타트업을 같이 창업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듣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트리플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뭘 하고 싶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라고 말들 합니다. 코로나19의 방역 단계별로 차이가 좀 있지만 단계가 완화될 때마다 제주도를 대표로 한 국내 주요 여행지에는 관광객들이 넘쳐났고 프라이빗을 보장한 숙소들을 예약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죠. 코로나19의 위험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혹시 랜선 투어라고 들어보셨어요? 현지 가이드가 라이브 방송으로 카메라를 보고 여행지를 돌아다니며 설명하고 실시간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님에도 우리는 왜 이렇게 여행을 원하는 걸까요?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개개인의 취향, 그때그때 인기 여행 트렌드에 따라 먹방 여행, 효도 여행, 미술관 투어, SNS 인증샷 퍼레이드까지 모두 다르죠. 하지만 그 다양성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나는 더 이상 일상인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국내를 벗어나서 새로운 문화권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방인이자 그저 한 명의 여행자가 됩니다. 저도 강원도나 제주 바닷가에 가면 부끄러워서 비키니 못 입는데 하와이에 가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한테 부여된 직함, 사회적인 편견 혹은 스테레오타입이 그곳에서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낯선 곳에 가서 낯선 풍경을 보며 조금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우리는 완벽하게 일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누군가 진정한 휴식은 집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 말에 완전 동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삶에서 이토록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여권은 발급조차 되지 않았다 그래요. 이후 국제화, 세계화의 분위기로 88올림픽인 이듬해인 1989년 전면 해외여행 자유가 시행됩니다. 그러고 보면 고작 30년 된 일이에요. 현재 국내 아웃바운드, 즉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여행 시장 규모는 전 세계 5위, 아시아로 좁히면 중국에 이어 2위입니다. 한국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나라랑 비교해도 월등한 규모예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우리나라 관광 목적으로 해외 출국한 사람이 2,300만 명에 달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뭐 코로나 영향으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위드 코로나가 되면 이 숫자가 금방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는 30여 년 만에 이런 해외여행 시장을 갖게 됐어요. 해외여행이 대중화를 이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패키지 상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행사들은 우리보다 약 25년 앞선 해외여행 자유를 조금 더 일찍 경험한 일본의 여행산업을 벤치마킹해 패키지 상품을 공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드가 깃발을 들고 몇십 명이 단체로 움직이는 에스코트형 패키지 상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해외여행 시장이 성장하게 됩니다. 패키지 시장의 주류를 이루던 해외여행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개인이 직접 항공권, 숙소를 예약하고 일정도 잡고 그룹이 아닌 개별로 여행하는 FIT, Free Independent Tour, 즉 자유여행입니다. 여행이 대중화되면서 대중은 더 많은 곳, 더 다양한 스타일의 여행을 원하게 됐죠. 이러한 분위기에 자유여행자들을 부추긴 가장 큰 산업의 변화는 LCC와 글로벌 OTA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CC, 로우 코스트 캐리어, 저가 항공사를 부르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TA, 진에어, 에어서울, 제주항공 같은 항공사들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LCC 등장을 혁신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했대요. 이유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관행들을 깬 새로운 전략으로 사업에 접근했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좀 낯설지만
유럽 저가항공의 대표격인 라이언에어가 비싼 공항 착륙비를 해결한 방법은 다름 아닌 공항을 완전 바꿔버리는 거였어요. 고조공항을 이용해 비용을 아끼고 다소 불편한 접근성을 대신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어필을 한 거죠. 이외에도 과감하게 기내 서비스를 줄인다거나 항공기 기종을 통일하는 것 역시 당시에는 매우 획기적이었습니다. LCC가 등장하면서는 훨씬 더 약 한 60% 가격이면 해외를 나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LCC는 안전하지 못할 거라 생각해서 잘 못 나갔지만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특히나 제주 여행을 가면서 1시간짜리 비행기를 타봤더니 안전하더라. 기내식은 없었지만 괜찮더라 라고 하다 보니 동남아도 나가게 되고 하와이도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LCC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가고 더 자주 나가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OTA의 등장입니다. OTA란 온라인 기반의 예약 사이트들을 말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부킹닷컴이나 익스피디아, 스카이스캐너 등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OTA는 온라인상에서 각 숙소의 예약을 대행하고 예약 대행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요. 여행지의 숙소 정보를 알아보고 복잡한 예약 절차를 더 이상 개별적으로 하지 않아도 쉽게 해외 곳곳의 숙소를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한 OTA들이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나서는 국내 해외여행 시장은 자유여행이 주류가 되어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하나투어라든지 대리점을 찾아가서 내가 호텔을 예약하거나 패키지 여행을 예약하는 거였다면 내가 마음에 드는 걸 언제나 내가 퇴근 후에 침대에 누워서도 뭐 호텔을 볼 수도 있고 항공권도 내가 내 손으로 이제 예약을 한다거나 탐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회가 더 많아지고 경험이 더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가게 된 거죠. 자유여행이 해외여행 시장의 중심이 된 것은 단지 이런 여행 산업의 변화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인터넷 보급률이 좋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페라든지 블로그, 요즘 유튜브까지 이제 검색을 워낙 잘 하시는 거죠. 게다가 여행 다녀오시면 그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행을 좀 더 편하게 가고 또 두려움도 없어지고 뭐 요즘 초등학생들 영어도 되게 잘하잖아요. 그만큼 외국어를 워낙 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외국어 능력의 신장 또한 우리한테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프리패스 같은 대한민국의 여권은 여행자들의 든든한 무기가 되어줍니다. 우리나라 여권의 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190개국이나 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이게 우리나라 세계 2위거든요. 그러니까 분단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한 건 굉장히 큰 영향인데 우리나라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는 여권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해외에 갈 때 프리패스 같은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여행의 인기는 미디어 곳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판계를 비롯해 문화 전반에서 여행 이야기는 끊임없이 생산되고 유통되었습니다. 개인 SNS에서도 무엇을 입고 무엇을 들었는지보다는 어디에 갔는지, 어떤 낯선 도시에서 무엇을 먹었는지가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독신 가구가 늘어나면서 나홀로 여행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가 25%를 넘어서고 있다라는 뉴스도 보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혼종 여행이라고 해서 나홀로 가는 여행에 대한 트렌드로 바뀌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요즘에는 비즈니스와 레저가 결합되거나 여행에 가서 일을 하는 워케이션 같은 형태로 많이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캠핑족들이 많잖아요. 가서 이제 글램핑을 한다거나 캠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차를 몰고 가서 숙박까지 해결하는 노마드 여행도 많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 자체가 변화한 겁니다. 더 이상 무엇을 소유했는가보다는 어떤 경험을 했는가가 자신을 드러내는 더 중요한 가치가 된 거죠. 자신을 잘 드러내는 모습이 예전에는 내가 무언가를 구매해서 내가 들고 다니거나 입고 다니거나 나를 꾸미거나 혹은 좋은 자동차를 산다거나 어떤 소유를 하는 거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나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을 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험을 소비하는 건데 그 경험의 조각 선물 세트가 바로 여행입니다. 게다가 취향이 다양해지고 현지에서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더 이상 기성화된 상품 또는 꼭 가봐야 할 여행지 베스트만으로는 만족감이 떨어집니다. 여행 상품이나 인기 방문 장소들도 매우 민감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이런 변화는 소위 잘 팔리는 투어 상품의 리스트만 봐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일단 부동의 1위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게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입니다. 예전에 제주도에 갔다면 식물원 입장권이나 오설록 입장권 같은 스테디셀러 상품들이 상위권에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 많이 팔리던 상품은 조금 달랐어요. 특히 올해 하반기 판매 1위 상품은 아르떼 뮤지엄이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상위권에 오르지 못한 상품이었어요. 유튜브, SNS에서 핫플레이스로 소개되며 빠르게 판매 속도가 늘어난 상품입니다. 또한 적은 가격으로 제주에 카페를 투어할 수 있는 카페 패스들도 인기였어요. 트렌드가 달라지고 그 변화가 즉각적으로 여행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이 멈추고 여행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당장 눈앞에서 상승 곡선을 그리던 매출이 떨어지고 현지에 뛰고 있던 많은 여행 관계자들이 힘든 상황에 처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전의 시스템과 관행으로 이 사업에 접근하면 더 이상 여행업에서 살아남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반대로 우리는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가 여행을 얼마나 사랑하고 원하는지 충분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행 산업 자체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재편되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를 거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잠재되었던 수요가 폭발 앞에 있음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IT 기술을 통해서 여행 산업을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꾸느냐? 그런 것도 중요해질 것 같고 여행자들의 니즈에 굉장히 다양해진 니즈에 얼마나 빠르게 기민하게 대응하느냐가 누가 이 시장에서 선두를 달릴 것이냐 누가 패권을 잡을 것이냐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여행을 즐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 소유보다 경험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간다입니다.